그 가운데 김웅현 혁신위원장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경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 혁신위원장이 그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왔던 사안을 혁신안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당내에 분란이 예상되는 혁신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야, 이거 민주당 시끄러워지겠는데요? 자, 모레 혁신안 발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혁신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의원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당내에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기존안은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를 맞먹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은 대의원제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한표한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의원의 비율은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지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포진돼 있는 권리당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40%에서 뭐 70% 가깝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혁신이라 볼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던 터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사퇴를 거부하면서 김웅현 혁신위원장이 들고 나온 혁신이라는 안이 대의원제 폐지인데 이게 계속 이 투표권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봤을 때 김웅현 혁신위원장이 어른들하고 청년 표가 1대1로 같은 게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이제는 아니 뭐 자기들이 뭐 대의원이면 다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권리당원이랑 신규 권리당원이랑 같이 등가로 하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대의원 제도는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예,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동력을 상실해버린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대의원 제도를 이게 이 혁신안으로 내게 되면 신뢰와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대의원 제도 자체가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까 사실은 이제 두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정당법상 대의원 제도는 두게끔 돼 있습니다. 당의 대의기구를 반드시 두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의기구를 두지 않게 되면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10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의사결정할 때마다 100만 명에 다 물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구,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의 차이가 권리당원 한 60명 표가 권리당원 한 표, 대의원 한 표하고 이제 같은 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대의원이 너무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볼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한 표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30표로 한다든지 10표로 한다든지 또는 5표로 한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좀 조정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이 논의를 혁신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과연 당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의 기구에서 혁신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당내 지혜를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도 혁신위가 팬덤을 못 놓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명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혁신위가 동력을 이미 상실을 했다. 저는 뭐더 이상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혁신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